제가 지금 한 16년 됐을 거예요. 설교한 지가 16년 됐는데요. 아마 그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듣든 또 온라인으로 듣지 못해서 예배 이후에 듣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올리겠지만 오늘 설교를 온라인으로 직접 듣든 나중에 방송 이후에 듣든 이 설교에 초점을 두고 잘 듣고 그게 다 소화가 되고 또 이후에 듣더라도 소화가 돼서 이땅 사는 삶이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처음 하는데 주님 앞에서 이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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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성경 안에서만 설교하려고 늘 그랬지만 성경 안에서 오늘 같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16년 만에 드디어 있잖아요. 드디어 칼빈주의의 허를 찌르는 답을 찾았어요. 칼빈주의가 정확히 틀렸다는 답을 찾았어요.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따로 볼까? 따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나,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보면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소제목 얘기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렇죠? 의가 들어오는 거죠.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주님 밖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 성도죠?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차이를 제가 설교를 소제목 1번, 2번을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고. 왜냐면요, 우리에게 거룩을 말할 때, 그 홀리니스 있어요. 영어로 홀리니스. HOLINESS. 하나님의 의는요, 라이터스니스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옳은 거예요. 그냥 의예요. 하나님, 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의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단어가 홀리니스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의와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홀리니스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뜻이 달라요. 홀리니스와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이 주신 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이 거룩은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할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의가 들어오는 거죠. 얻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데, 그러니까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차이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첫 번째 소제목을 봤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네.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는 거저 들어오지만 거룩, 홀리니스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은 그런 말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렇죠? 죽은 믿음이라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문제다.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요.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의예요. 거룩한, 내 나름대로 거룩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제껴놓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껴놓고요. 자기 노력으로, 성령님을 제껴놓고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갔대. 그래서 성령을 제껴놓고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성령을 제껴놓고 예수님만 믿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부를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자극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역함으로 무수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이 땅의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선풍기 꺼주세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에어컨을 24도로 맞춰주시고 선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에 예민해야 돼. 여러분들 부부생활도 잘해. 내 아내가 어떤 거에 예민한 걸 알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안 싸울 것 같죠? 엄청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살 줄 알아. 여러분들이 죽지 못하면 허구날 싸워요. 허구날. 그리고 갈라져요. 엄청나서 지금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제가 얘기하는 건요. 믿는 자랑 만나도 수없이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만나도 엄청 헤어져요. 이게 있잖아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의를.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건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성도가 의를 거룩을 행하는 건 행함이 필요하다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왜 자기 의를 얘기하냐면요. 거룩한 삶은요. 성령을 배제시켜 놓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자체가 자기 의예요. 자기 의라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누구든 간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더러 많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 왜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똑같이 제껴놓고 자기 일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제껴놓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10년, 15년쯤 되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제가 노년이 되고 나면 10년이 지나면 제가 70이 가깝잖아요. 근데 은퇴기가 나와야지, 은퇴기가. 제가 65세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장담 안 합니다. 65에 은퇴할 수도 있고, 70에 은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여타가 무슨 뭐, 어? 힘도 없는데, 서 있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있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교회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또, 북한 쪽으로, 예,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모한 짓을 하지 마세요, 무모한 짓. 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확인해야 돼. 나에게 임한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지 확인해야 돼. 자, 오늘 10장 3절이요. 우리 현야권이요, 현야권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대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빼버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을 빼버리고 자기가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뛰어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와 가지고 오호라. 8장에 들어와가지고 7장 말에서 7장 마지막에서 8장에 들어오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피곤한 사람이로 다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만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게 자기의라니까? 여러분들, 자기의가 뭐예요? 사망이고, 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일으킨 게 뭐예요?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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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다는 게 자기의예요. 성령을 그랬는데 성령을 제껴놓고 내가 거룩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개척을 하려고 그래. 내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한마디로 성령을 제껴놓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그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데요. 복종할 수 없지 뭐. 복종 못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소제목 네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책자라도 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내 속 바울입니다. 나 바울 안에 곧 내 육신에 설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성령을 제껴놓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 바울도요. 바울도 한때 성령을 제껴놓고 이거 살았다니까. 그래서요. 24절에 오호라 나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이 뭐예요?
성령을 제껴놓은, 성령을 제껴놓고 사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 바울을 건져내냐. 그러면서 8절에 들어와서 드디어 성령의 법, 성령과의 연합,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소제목 네 번째.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소제목과 두 번째 소제목에서 우리의 거룩이 홀리니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홀리, 성령도 홀리 스피릿이죠. 홀리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요, 분명히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라이터스니스가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왔어요. 의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죄 상황, 죄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라이터스니스가 의가 들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신약성경을 보면요, 우리더러 의를 행하래요. 거룩이란 단어와 별개로 성도들에게 의를 행하래요. 근데 그 의가 라이터스니스예요. 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성도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의를 행하라는데 그 의가 홀리네스 개념이 아니라 라이터스니스예요. 만약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의 그 공로로 들어온 것만이 라이터스,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온 라이터스니스는 그러니까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사건만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한 번 보는 영원한 보는 맞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그 의를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경지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경지다. 그 라이터스니스가 그러면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요, 신약, 지금부터 보는 구절에, 우리더러 의를 향하라는데, 홀리네스 개념이 아니라, 라이터스니스 개념으로, 우리더러 의를 향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그 죄 없는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습처럼,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의가 내 안에 정체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게 살아 움직이게 하라 이거예요. 아, 이게, 아, 제가 오늘 그 헬라우 4번을 다 찾으면서 사실 오늘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의가 아무도 범접치 못할 경지의 의가 아니라 성도가 삶 가운데 이 라이터스니스를 행하래요.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이 라이터스니스,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야,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의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적 경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라이터스니스를 드러내래요. 와,
그런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의가 정체되고 뭐 멈춘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라이터스니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생명책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라이터스 하나님의 의가 라이터스니스가 내 안에 들어온 걸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터스니스가 내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 자체입니다. 구원의 완성.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드러날 때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를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가둬놓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를 삶의 꽃으로 그 꽃향기를 피우라니까 그 한마디로 그것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예 성령이 좀 들어가죠. 성령을 제껴놓으면 자기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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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랍니다. 라이터스니스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이 의가 있는 삶이에요. 의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라이터스니스가 나타나야 된다. 또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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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의라는 단어. 우리 호영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예, 성도가 성내는 것이 성질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하고 막 욕을 내뱉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의가요 라이터스니스예요. 사람이 성도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의가 이게 무슨 뭐 어디다 가둬놓는 의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의가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질 부리지 않는 그런 향기로 화를 내지 않는 향기로 우리가 노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게 되면요. 지옥 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흥분하는 분들 그것도 자주 씩씩대는 분들 흥분하는 분들 막말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네.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요. 라이터스니스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첫 통로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라이트스니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의로 나타나려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첫 관문을,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는 또 열쇠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이 의도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의는 내 안에 가둬두는 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향기 나는 의가 되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성질 내지 않는 모습으로, 또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그 의는 반향성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0절입니다. 길선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불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이 의가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할 때 있잖아요. 의롭게 한다 할 때 그 단어는요, 이 라이터스니스의 동사예요. 동사. 이 라이터스니스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할 때 이 의는 명사인데,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상으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헬라어 그 있잖아요. 단어 순번으로 보면 명사인 그 라이터스니스는 1343번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1343번이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라는 명사 단어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할 때 그 단어는요, 동사인데, 그러니까 명사 라이터스니스는, 명사 라이터스니스는 의, 하나님의 의, 옳다, 옳음이란 뜻이에요. 옳음. 근데 있잖아요, 바로 다음 단어가 1344번인데 그 명사와 달리 동사인데요, 옳게 하다, 무죄 선고를 하다, 의롭게 하다, 칭의를 받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명사나 동사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할 때 의의도요, 이 라이터스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나오지만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가 삶 가운데 드러나래요. 와.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의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그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가 이게 드러나야 돼.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육에 속했대. 성도가 어린아이로 거듭나고 나서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무는 걸 뭐라 그래요? 육에 속했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의를 그냥 보존만 하고 있고, 보존만. 그럼 장성한 자는 누구예요? 장성한 자는 그 의가 내 삶 가운데 향기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3장 10절의 의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할 때 이 의도,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3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3절이요. 32절 볼까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그 위로도 있잖아요. 모세도 나왔고 또 기생 라합도 나왔죠. 저희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했대. 의의를요. 이 의의가요. 라이터스니스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행했대요. 어? 단순한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성령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 이거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 안에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오거든요. 한마디로 의롭게 된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정체되는 게 아니라 명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야 된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할 때 의로움도요. 라이터스니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열매는 성도의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들어온 의는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의로 나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라이터스니스로 움직여야 돼. 네, 그것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네,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9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 대해서 만 줄 알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의의를 행하래. 의의를. 근데 이 의의가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헬라어 단어상으로 예, 제가 헬라어 단어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스, 뭐 디카이오 시넨,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 디카이오스, 뭐 디카이오 시넨, 시네, 시넨, 뭐 다양한 발음이 있는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네, 분명히 헬라어 단어상으로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 의, 그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할 때 이 의롭다는 단어도 이거는 라이터스니스. 예, 뒤에 있는 의를 향할 때 의는요 라이터스니스고 의롭다는 이 의로우신 이 단어는 또 영어 단어로는 라이터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로운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성도가 의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의의가 하나님의 의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요한일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7절입니다. 3장 7절. 요한일서 우리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7 우리 환경님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비해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실 뭐 3장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래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의의를 행해야 되는데 괜찮아. 아유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냥 담배도 좀 피고 술도 먹고 아유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아유 괜찮아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 자살해도 괜찮아. 아유 그냥 그 나라 간다니까라는 그런 수많은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이 뜻이 뭐예요? 의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이 의도요.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품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보세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보세요. 7절에. 의를 행하는 성도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성도는 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불신자들한테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썼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는 얘기냐?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요. 의를 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다. 그 자체.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해요? 성령께서 가능케 한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히 구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에게 한 분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계속 선포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정점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대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의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신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의도 라이터스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요 주변에서 핍박이 많어.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유, 아 노래방 가도 돼. 아유 괜찮아. 아유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어? 근데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고난이 따로. 이 사람이 댓글고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주일 응? 수금 예배, 금 예배까지 가고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 대충 좀 타협 좀 하고 타협 좀 하고 뇌물도 좀 주고 뇌물도 좀 받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거룩 하느냐. 아니 있잖아요. 말씀에 써 있거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 보면요. 핍박이 따로 핍박이 그냥 뭘 그렇게. 제가 아는 한 어떤 전도사님은 신학교 다닌다니까 아내가 그때부터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 막 지어 뜯어가지고요 막 할킴을 받고 막 그리고 이혼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집안 집기를 다 부셔가지고 결국 이혼을 당했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의에 뛰어들다 보니까 사단이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있잖아요. 응? 언어로 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응?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도 피해되고 저런 자리도 피해되고 더러는 있잖아요. 더러는 그동안 있잖아요. 그 많은 횟수를 이렇게 많은 횟수만큼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끝도 없어. 술집에서 내가 술집도 가가지고 나는 안주를 먹으면서 예수를 전하기도 했어. 그런데 어느 경점에 이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점에 이르니까 이제는 A라는 친구는 탈락.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그래서 탈락. 근데 연락이 와도 안 받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욕을 해. 이 새끼야. 어? 네가 인마 어? 초등학교 동창하는 새끼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마 어? 기독교인이냐 새끼야?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리얼하게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진짜로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겪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 막 욕을 하는 욕을 한대. 어? 안 만나준다고. 막 험한 말이 나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친구도 탈락. 근데 더 이상 연락을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야. 허건 날 만나자 그러고 술 먹어. 그동안 충분히 전했어요. 탈락이야. 여러분들 만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느 경점이 되면 만나. 그러니까 내가 만나봤자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꾼들 있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느 경점이 되면 멈춰야지.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단어를 계속 듣잖아요. 그들이 쓰는 세상 단어를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변질이 돼. 나도 변질이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 끊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느 경점에 되면 끊어야 돼. 나에게 독이 될 때, 영적으로 독이 될 때 끊는 거야. 그러면요, 어? 그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인데, 막 쌍욕을 하면서, 너란, 뭐가, 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와. 아, 참 슬퍼지는 겁니다. 응?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거리를 두니까 막 쌍욕하지. 응?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참 응? 못된 먹은 놈으로 찍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위를 행함이 있어서 고난이 와요. 여러분들 그 고난을 어? 그 고난 때문에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회식 자리 가면 거의 술이잖아 술. 어? 특히 이제 자매가 이제 회식 자리 가면 또 누구는 또 있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도 이 상관들은 그냥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래 그냥 그러면요 고난이 따로 고난 그거를 그래서 아예 회식 자리도 안 가려고 하다 보면 찍히는 거야. 그 의의를 위한 고난이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의가 삶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나니 복 있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인 거예요.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14절에 의의를 위한 고난을 고난을 볼 때 의의와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이게요. 다른 게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오류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무쪼록 오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16년 동안 오늘 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의가 우리 안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지는요. 그 의가 삶으로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복까지 그것까지가 우리의 복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